이번에 어? 나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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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부탁해.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? 아이씨 뭐 여보세요? 수민아 일어나야지. 누구야? 학원 선생님 저 목소리도 모르면 어떡하니 수민아. 근데 왜요? 아니 너 아침부터 전화로 노래하는 거 까먹었어? 미안한데 형쌤 마이브 그거 아니야. 아유 왜 이래 수민아? 누구지? 누구야? 형쌤이라니까. 어? 이거 누구지? 다시 말해봐. 아침에 준비하기로 했잖아 아침에. 자 1, 2, 3, 4 누구야 아버지? 저 어머니 아버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. 수민아 수민아 학교 가야지. 아니 바람이랑 아이 수민아 준비할 시간 줄게. 잠깐 나와봐. 괜찮아. 얼른 준비해. 얼른 준비해. 수민아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. 아니 왜 떨리지? 만나서 반가워. 모닝콜을 부탁해 알지? 네, 네. 딩고에 너 댓글 남겼었던 거. 내가 주유 데리고 오면 너가 어? 트위스트 쳐준다 그래가지고 이거 봐. 이거 기억나? 주유가 같이 오지는 못하고 주유도 지금 수면을 하고 있어서 대신 주유를 와 감사합니다. 내가 트위스트 보러 왔어 지금. 그래서 아무튼 차에 타렴. 네네. 여기 타면 되나? 와, 이 차에서 보던 옷이. 내 차로 운전해서 왔어. 아, 진짜 대박이다. 내가 막 반말해도 막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거. 아, 당연하죠. 저 욕해도 돼요. 아유, 욕은 안 되고. 지금 약간 좀 많이 더운데. 더워. 에어컨을. 아, 감사합니다. 긴장되는구나? 아, 약간 그런 것 같아요, 지금.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요. 나도 이런 적 처음이야. 아니, 근데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? 어떻게 하게 된 거야? 아까 원래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춤, 노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. 전기장 할 때 춤추고. 아, 맞아요. 그랬는데 막 중1 됐는데 막 세상이 다 제 거 같은 거예요. 중2병이 온 거죠. 중1 때. 그래서 빨리 왔네. 네,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뭐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옛날부터 가수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아빠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아 그러면 너 평균 80점 만들어 오면 저 그때 평균 30점이었거든요. 아 이게 세상에 나가도 되는 거야? 괜찮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바로 80점을 맞았어요. 와. 그래서 바로 학원 가면서 지금은 뭐지? 음악학교로 위탁 다니면서. 뭐 장르는? PBR&B 쪽. PBR&B. PBR&B 멋있다. 아, 저 원래 R&B랑 이런 거 몰랐었는데 가끔을 들었는데. 충격적인 거예요, 노래가. 이거 무슨 노래지? 이러면서.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이러고 찾아보다가.
그때부터 R&B 좋아해줘가지고. 내 노래를 많이 네. 들었어? 네. 나 진짜 좋아해. 아 신기하다. 아니 나도 뭔가 뮤지션의 음악을 듣고 자라고 그 사람들의 이제 영향을 받고 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나한테 영향을 받았었다 내 음악을 듣고 네. 자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묘하면서 뭔가 나는 근데 이 타이밍에 약간 네. 아침이긴 하지만 또 우리 수민 양의 네.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, 저 가끔을 불러드려 아, 근데 지금 부를 수 있어요? 괜찮아, 내가 같이 불러줄게 벌써 1년이 지나 아름답게 다가와 주워 널 집에 데려다 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잘한다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다 아주 가끔 보고플 뿐인데 yeah.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yeah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나 원래 빈말을 잘 못해가지고. 아 진짜요? 근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다. 약간 이 내가 뭔가 뭐라 평가할 뭐 그건 아니지만 아, 너무 좋아요. 뭔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뭔가 그루브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그게 인위적이면은 들었을 때 티가 나잖아요. 완전 가창이세요. 완전 너무 좋다. 노래를 네. 너 핸드폰에 혹시 그 메모가 있으면 와 대박. 무슨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니? 저는 다 좋은데 어떡하지? 그럼 일단 신곡. 신곡. 잊을만 하면 준비하면서 맨날 틀어놓고 뮤비 틀어놓고. 잊을만 하면 노래 좋아? 네. 약간 원래 크러쉬 느낌이지. 어, 네. 약간 갬성. 갬성.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널 또 찾아 헤매는데 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와. 너도 찾아 헤매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. 운전하면서 하니까 쉽지 않네. 진짜 네. 와 저 이거 맨날 자기 전에 ASMR로 듣고 잘게. 와 진짜 대박이다. 수민이의 목표는 이제 진학을 하는 거야? 아니면은? 대학 진학도 진학인데 최종으로는 만능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. 네, 그런 것도 그렇고 나도 돌이켜보면 그랬었던 것 같아. 다 하고 싶었거든. 나의 첫 앨범을 들어보면은 네. 막 열정이 엄청 가득하고 으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. 네. 지금이랑 목소리도 다르고 네, 약간. 지금 들으면 약간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 정도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막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, 나쁜 일, 행복한 일, 슬픈 일 이렇게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네. 이 욕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. 결론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. 저도 항상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도착을 해버렸다. 지각은 또 하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내가 이번에 나온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뭐라고 적어줄까? 막 성공하라는 말 꼭 써주세요. 와 감사합니다. 안녕.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와 여기가 제 학교입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
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띵고.